황재근 게이루머, 황재근 병병명에 대하여. 패션 디자이너 황재근 나이는 41살, 1976년 5월 15일생. 디자이너 황재근 고향은 전라북도 전주. 황재근 학력 홍익대학교 도의과 학사, 벨기에 앤트워프 왕립예술학교 졸업. 황재근 가족 집안 환경이 굉장히 불우했네요. 황재근은 5남매 중 막내이인데 집안 사정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 혼자 등록금과 유학 자금, 그리고 재료 비용까지 마련해야 했다. 황재근은 유학 시절 굉장히 우울했다. 해마다 안 좋은 일이 있었다. 유학 1년 때는 비자 문제로 마음 고생을 했다. 당시 고민하다가 결국 선생님에게 비자 받았다고 거짓말을 했다. 황재근은 그러자 선생님은 그게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눈감아 주었다. 황재근은 그리고 2학년 때는 몸이 아파서 고생했다. 그때 몹쓸 병에 걸렸는데 현재도 그 병 때문에 고생 중이다. 이때 황재근은 자신의 병명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황재근 동문인 윤세나 디자이너가 이런 말을 하죠. 윤세나 디자이너는 그때 오빠가 정말 어두웠다. 또한 황재근은 파스타를 먹으면서 파스타를 보니 유학 시절이 생각난다. 벨기에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먹을 것이 없어서 감자튀김과 파스타만 먹었다. 결국 일부에서는 황재근 병이 라임병이 아닌가 추측을 하기도 하죠. 원래 라임병은 진드기가 사람을 무는 과정에서 나선형의 보렐리아균이 신체에 침범하게 되는 병인데 이때 증상으로 특징적인 피부병변인 이동홍반이 나타나게 됩니다. 황재근 역시 이런 홍반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은 단지 TV를 통하여 관찰되는 것일 뿐 실제 상황과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황재근은 3학년에 재학 중일 때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비행기 표살 돈을 구하느라 늦어서 결국 어머니의 임종을 지켜드리지 못했다. 황재근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유학을 포기하려고 했는데 큰형이 나에게 조의금 봉투를 건넸다. 그리고 누나들도 어머니의 비상금을 나에게 주면서 유학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황재근은 한국에 돌아온 다음에 누나 집에 잠깐 얹혀 살다가 나중에는 판자촌에서도 살았다. 누나 집이 경기도인데 회사와 너무 멀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판자집에는 화장실도 없었다. 황재근이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네요. 참고로 황재근은 게이로 오해받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죠. 황재근은 프랑스 파리의 한국 슈퍼에 갔는데 갑자기 여행객들이 와 홍석천이다 라고 하면서 나에게 오더라. 그런데 다가와서 보더니 에이 홍석천이 아니네 라고 하고는 갔다. 황재근은 이태원에서 어떤 외국인이 지나가다가 나에게 Are you coming out man? 이라고 묻더라. 그래서 난 아니다. 그 사람은
홍석천이다라고 대답해주었다. 이렇게 황재근은 홍석천과 혼동을 자주 봤는데 게이 루머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 입장을 밝히게 됩니다. 황재근은 게이 오해를 많이 받는다. 내 목소리와 말투, 행동이 독특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오해한다. 황재근은 하지만 난 보통의 남자일 뿐이다. 예비군 훈련장에서는 굵은 목소리를 낸다. 보통 게이들은 자신들이 게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황재근은 게이가 아닌 것 같네요. 또한 나중에 황재근이 결혼하게 된다면 게이 루머가 완전히 사라질 것 같네요.